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 홍근대 목사입니다. 오늘은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는 이 120명이 했던 방언이 외국어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외국어가 아닐 수 있다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외국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어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현대에 방언은 없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사도행전 2장을 들어서 여기는 외국어였다. 사람들이 다 똑똑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 방언이었다. 그래서 현대에는 그런 방언이 없기 때문에 방언을 하지 않는다. 혹은 내가 방언을 한다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완전한 외국어를 해야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의 이 본문에서 과연 제자들이 했던 방언이 외국어가 맞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이들이 15개 이상의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지만 반드시 자기네 말로 복음을 듣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수 있는가 하면은 2장 1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사도 베드로가 혼자서 일어서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알아듣죠. 왜냐하면 그들은 외국에서 왔지만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 이런 공통 언어를 다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들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굳이 자기네 말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언어로서 얘기를 했어도 충분히 다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그런 방식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날에 성령께서 하셨던 일은 아주 비상한, 아주 특별한 방식이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유창한 외국어로서 얘기를 했는데 어째서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했냐는 것이죠. 유창한 외국어를 하는데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영어를 잘하거나 뭐 프랑스어를 잘하거나 그런데 어우 술 취했네 뭐 이렇게 조롱할 사람이 있겠냐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세술에 취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 거야?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네.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겠죠. 물론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말을 유창하게 하기는 하는데 뭔가 행동이나 모습이 뭔가 좀술 취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났을 수도 있겠죠. 네, 그걸 보고 조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꼬투리 잡아서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하는 법이니까 두 가지 다를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전자의 경우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유창한 외국어를 하는데 비난할 사람은 없습니다. 조롱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디알렉토스, 글로사, 이거 가지고 또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디알렉토스는 외국어다. 글로사는 방언이다. 뭐 이렇게 말하거나 또 다른 식으로도 설명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쓰인 말을 보면은 이두 가지 단어가 거의 의미상의 차이 없이 그냥 번갈아가면서 사용됐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글로사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6절에 보시면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디알렉토스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여기 디알렉토스 쓰였습니다.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디알렉토스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됨이냐. 이렇게 되어 있고요. 11절에는 중반부터 보시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글로사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보면은 디알렉투스 글로사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쓰였는데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어떤 것이 글로사고 어떤 것이 디알렉투스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쓴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문맥의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는 이두 가지의 단어를 쓰면서 크게 구분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헬라어 본문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놀라는 대목들에서 무엇에 강조점이 있는가 하면은 듣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저 사람들이 외국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한다면 와, 너 외국어를 정말 유창하게 잘하는구나. 거기에 놀라지 않겠습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 지역 말을 이렇게 유창하게 할수 있지? 이렇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에 놀랄 수 있는데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듣는 것에 놀랍니다. 이 부분의 초점이 좀 다르다는 것이죠. 공동 번역에서 좀 보면 확실하게 더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동번역이 아주 이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2장 6절부터 보시면 그 소리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리고 사도들이 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자기네 말로 들림으로 모두 어리둥절해졌다. 자기네 말로 들린다는 거죠. 자기네 지방말로 들림으로. 그들은 놀라고 또 한편 신기하게 여기며 지금 말하고 있는 저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아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셈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아 사람들이 막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우리가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지? 이렇게 놀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도 후반부부터 보면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저마다 자기네 말로 듣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문학적으로 보면 이것도 이렇게 들리다니 이런 내용을 내가 이런 식으로 듣게 되다니 이렇게 놀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또한 듣는 것에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리는구나. 왜 이렇게 놀라운가 하는 것이죠. 이 들리는 것이 놀랍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킹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e do hear them speak.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그 do라는 말은 이제 좀 강조점이지 않습니까? In our tongues, the wonderful works of Go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듣게 되는 것이 놀랍다. 그러니까 듣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We do hear them speak.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듣는다. 듣는 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죠. 자기네 말로 들린다는 거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어가 아닌 그냥 정말 방언을 막 했는데 다양한 방언이었습니다. 한 종류의 방언을 한 것은 아닙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전부 다 각각의 방언을 받아서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120개 언어는 아니었고 각각 다른 그런 방언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15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말로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 선별해서 그 사람에게 들리도록 역사하셨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서도 뭐 그런 의미가 충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말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11절에도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듣는 부분에 많이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도에서 우리가 볼 때에 제자들이 했던 이 언어가 방언이 실제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는데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알아듣게 하셨다, 통역이 되게 하셨다, 정확한 통역이 있었다 하는 그런 해석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와 같이 선별적인 역사를 종종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사울은 눈이 멀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광채가 너무 강렬했고 또 그 음성을 들었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멀뚱멀뚱 서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그 귀중한 경험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 경험하고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효율적인 방식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본문에서도 방언이 외국어가 아니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하나의 언어로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서 그 경험하도록 하심으로써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도록 역사하시기 위해서 그 장면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렸고 그날에 바로 3,000명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온 그런 사건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언이 외국어라고 하면서 외국어 아닌 것은 방언도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약간은 무리한 해석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문맥에서 충분히 이것도 가능하다 하고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에 대해서 무시하지 마시고 우리가 존중하시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